관리하는 거에 진짜 수천만 원을 썼거든요. 홈케어템을 추천하는 영상을 돈값 하는 홈케어템이 뭐가 있을까? 제가 진짜 이거를 몇 통을 배웠어요. 너무 시원합니다. 진짜 좋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윤입니다. 제가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정말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카메라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화질이 진짜 완전 똥화질이 된 거예요. 더 유익한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일단 자기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피부과 시술이나 아니면 뭐 이런 홈케어 관리하는 거에 진짜 수천만 원을 썼거든요. 근데 진짜 결국에는 집에서도 홈케어를 열심히 동반을 해줘야 좀 유지가 되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나름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내일 모레 이제 서른이 되거든요.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동안이라는 소리를 요즘 좀 많이 듣고 다녀요. 얼만큼 자기관리를 제가 많이 했는지 이제 우리 소중이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제품들을 가지고 홈케어템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너무 뻔하게 뭔가 기초템들만 추천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홈케어를 할 때 잘 쓰고 있는 신박한 그런 제품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기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디스크럽. 이거는 플루의 바디스크럽인데요. 베리믹스 향이에요. 짜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. 튜브 타입으로. 되게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. 근데 제가 바디스크럽의 중요성을 진짜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디스크럽이 없으면 온몸이 칙칙해지는 것 같은, 온몸이 텁텁해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얼굴만 환하고 몸은 약간 탁하고 뭔가 모르게 몸이 약간 각질이 쌓여있어 보이고 하면 조화롭지 못하고 이질감이 들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몸에는 계속해서 각질이 쌓이고 보습도 충분히 못 해주면 무공급하증 약간 이런 게 동반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.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. 제가 어릴 때는 때를 좀 자주 밀었었는데 때 미는 습관이 막 진짜 좋지 않은 거 아시죠? 이게 약간 피부에 오히려 더 자극을 주면서 피부가 더 거칠거칠해진단 말이에요. 이게 때를 너무 자주 밀어주면 우리한테 필요한 각질층까지 억지로 밀어내 해서 피부가 정말 건조해지고 예민해져요. 그래서 저는 때를 밀지 않고 이 바디스크럽으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바디스크럽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질 관리도 데일리로 될 뿐더러 보습이랑 영양까지 같이 채워주는 그런 바디스크럽이거든요. 겨드랑이 착색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부터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. 겨드랑이나 팔꿈치, 목 이런 부분이 착색이 되게 잘 되는 부위잖아요. 착색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가 거뭇거뭇해지면서 되게 안 예뻐 보인단 말이죠. 이게 그냥 외관상으로 예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진짜 그 각질층이 쌓이는 게 진짜 좋진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저는 겨드랑이에 미백 세럼을 바르는 정말 겨친자입니다. 그래서 전 샤워 때마다 일단 겨드랑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겨드랑이에도 정말 많은 효과를 받고 제가 이제 뭐 목이나 꿈치도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제가 다리를 지금 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매끈하거든요. 진짜 굉장히 다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. 제가 지금 바디 로션을 안 바른 상태인데도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피부과 가지 마시고 이 스크럽만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릴 홈케어템은 짜잔! 이것도 직엽템 이니스프리 비타시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 EX인데요. 7일 톤업 세럼이에요.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다들 잘 아시겠죠? 제가 진짜 이거를 몇 통을 배웠어요.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고 꾸준히 써오면서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체감을 했거든요. 미백에 관련된 시술은 진짜 받아본 적이 없고 탄 피부나 아니면 좀 칙칙한 피부 아니면 기미나 잡티가 있는 피부에는 진짜 이 세럼이 너무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. 어쨌든 이게 뭐에 좋냐면 일단은 저같이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정말 순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에 그린티 엔자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성분이 뭐냐면 진짜 순하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이에요. 비타민 성분이 피부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 각질이 조금 정돈이 되어야 더 유효 성분들이 흡수가 잘 돼요.
다른 제품들보다 더 효과를 빠르게 봤던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목이랑 겨드랑이 막 꿈치 이런 데다 다 써주거든요. 근데 제일 많이 효과를 본 데가 바로 겨드랑이. 제 예전 겨드랑이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세요. 제가 또 잘못된 제모 습관으로 인해서 겨드랑이가 완전히 착색이 돼서 진짜 이렇게 들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부끄러울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톤업 크림 1도 안 바른 건데도 까만 느낌이 진짜 없잖아요. 못해 겨드랑이 털이 없는 사람처럼. 한 2-3주 뒤에 보면 피부가 정말 균일하게 매끈하게 돼 있어요. 그럴 때 진짜 강추드려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! 모델링 팩이에요, 여러분. 모델링 팩은 솔직히 홈케어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항상 우리가 피부과를 가서 어떤 시술을 받든지 마무리 단계로 모델링 팩을 꼭 얹어주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진짜 이 모델링 팩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홈케어템으로 물론 약간 수분 관리 약간 이런 것도 넣어봤는데 좀 너무 데일리한 느낌이라서 공값하는 홈케어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이 모델링 팩이 생각이 났어요. 작년쯤부터 이 모델링 팩이 되게 유행이 막 크게 시작이 되면서 저도 이따만한 대용량 모델링 팩을 집에다가 구매를 해놨었거든요.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. 그 약간 봉지로도 되게 크게 팔고 이 통 들고 다니는 페인트통 같은 그런 통에도 많이 파는데 저는 많이 쓸 줄 알고 페인트통에 든 거를 구매를 해놨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집에서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모델링 팩을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걸 산 게 진짜 그냥 사용을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언제 쓰냐. 물론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용량 버전이 무조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 집중 관리, 좀 쿨링 진정 관리 이렇게 해서 진짜 완전히 홈케어를 집중하는 날에만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처럼 그냥 가끔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토리든 모델링 팩을 진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토리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, 여러분? 토리든 하면 수분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. 토리든은 수분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요 모델링 팩도 진짜 딱 꽉 찬 수분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강추드려요. 제가 써봤던 모델링 팩 중에 제일 좋아요. 요즘에 약간 여름철이 되면서 피부 열도 되게 많이 오르고 살아있는 상태거든요. 그럴 때 집중적으로 수분 진정 관리를 해주기 너무너무 좋은 템입니다. 패키징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조그맣게 생겼잖아요. 이거 누구 코에 붙여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얼굴에 쓰고도 남는 양이에요.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간편하게 알차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지한 3-in-1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일단 뜯어서 보여드리면 열었을 때 요거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눈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용기고요. 요 팩을 섞을 수 있는 팩볼, 모델링 파우치, 그리고 요 스파츌라까지 완전히 올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델링 팩을 못 하셨던 분들, 입문자 분들도 진짜 초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크기가 되게 조그맣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좋았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특히나 더운 나라 여행을 가면 마스크팩으로는 이 쿨링 진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챙겨가기에도 너무 좋았고 그냥 타지에 잠깐 갈 때 이동할 때 이게 작다 보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놓고 다니기에도 짐스럽지 않고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?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요 스파츌라. 이거 여러분 진짜 용물템이에요. 요 1회분 모델링 팩이 나온 뒤로 정말 많은 브랜드의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 스파츌라가 토리든만큼 편한 게 없어요. 보통은 이 스파츌라가 종이 재질이어서 너무 흐물흐물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만큼 너무 짧아가지고 그립감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. 그런 게 되게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토리든은 이 그립감도 일단 너무 좋고요. 섞는 것부터 바르는 것까지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생겼어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또 들어보니까 토리든에서 모델링 팩을 이렇게 쉽게 개고 바르기 좋게 직접 개발하신 스파츌라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사용법을 알려드릴 게 없는 게 여러분 저도 처음 보자마자 이제 단번에 그냥 아! 이러고 이해를 했거든요.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쉽게 나온 패키지예요. 여기 뚜껑을 보시면 눈금선이 있어요. 이 부분까지 물을 계량을 해주시고 모델링 팩에 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밑에 선까지 물을 채워주고 그 위에는 토리든의 다이브인 세럼을 넣어서
같이 섞어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동봉된 이 스파츌라로 찰지게 저어주신 다음에 피부에 얹어주시면 끝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. 이렇게 모델링 팩을 볼 부분부터 얹어주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똥손인데도 모델링 팩이 너무너무 매끈하고 쉽게 발려요. 그리고 여러분 모델링 팩은 좋은 성분들의 기초를 더 흡수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초들을 듬뿍듬뿍 바르고 얹어주셔야 되는 건 완전 잘 알고 계시죠? 저는 아무래도 속 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모델링 팩을 해줄 때는 항상 수분 토너나 수분 세럼을 좀 이렇게 넣어서 같이 발라주고 있거든요. 이번에는 제가 진정 이랑 수분 케어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진정 세럼을 발라주고 이 모델링 팩 자체에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 수분 가득한 그 세럼을 같이 섞어서 얹어줬어요. 진짜 이게 몇 방울만 넣어도 피부 딱 얹자마자 수분감이 팡팡 터지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전 단계에 사용했던 제품의 효과와 모델링 팩의 효과까지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 토리든 모델링 팩이 너무 좋았던 게 떼어질 때 쾌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뗄 때 건조해가지고 힘겹게 떼지 않아도 되고 토리든 팩은 한 번에 진짜 이렇게 샥 벗겨지니까 쾌감이 쩔고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면은 열감이 확실히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에 수분감이 가득 차있는 상태가 됩니다. 요 모델링 팩을 고를 때 여러분 성분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얹어지는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이 모델링 팩의 가루의 성분? 이런 거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. 보통 가격대를 합리적이게 낮추려고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는 제품들도 되게 생각보다 흔하게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다라고 알고 있어서 처음에 토리든을 딱 봤을 때 옥수수 전분이 들어간 걸 보고 약간 안 좋은 제품인가?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브랜드에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저가 옥수수 전분이 아니고 고가의 옥수수 전분을 썼다고 해요. 들어간 고가의 옥수수 전분 아주 소량은 정말 그 발림성과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썼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다시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모델링 팩이랑 좀 발림성이 달랐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. 이 토리든의 발림성 밀착력이 진짜 압승일 거예요. 어쨌든 모델링 팩의 주성분이 규조토인데 그 규조토의 원산지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 모델링 팩을 고르실 때 고급 규조토가 사용이 되었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모델링 팩을 취향껏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토리드는 고급 규조토를 사용을 했는데 그 외의 성분들도 진짜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입문자분들이라면 토리든의 이 모델링 팩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수분 진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수분 모델링 팩을 썼잖아요. 근데 또 쿨링 진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 너무 추천드릴게요. 밸런스풀 시카 모델링 팩. 이거는 더한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서 더 진정에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의 모델링 팩인데 이번에 마침 올리브영 행사 덕분에 6월 한 달간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대요. 근데 이게 교차 증정도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교차로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 개씩 써보시고 추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거기다가 온라인 기획전으로 딱 7일 동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놓치지 마세요, 여러분.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어깨 마사지기인데요. 이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돈 한 개도 안 아깝고 오히려 돈값을 넘어서 너무너무너무 뽕뽑게 잘 쓰고 있는 제품. 피부 관리랑 좀 다르게 마사지, 경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등에 고정할 수 있는 끈이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깨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시원합니다. 요즘에 제가 자세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승모근이 진짜 겁나게 올라오는 거예요. 근데 그럴 때 그냥 집에 와서 이 마사지 받으면서 온열기능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딱 해주면 이 어깨가 싹 풀리면서 몸의 혈액순환도 같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. 승모근이 요즘에 너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두통이 진짜 심해졌거든요. 근데 이 마사지기 딱 쓰고 나면 승모근도 같이 풀리고 두통도 싹 사라지는 그런 매직. 우리 몸이 되게 아플 때도 어깨 마사지를 받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어깨 마사지를 받기가 되게 애매한 게 돈 주고 받기에는 되게 그 돈이 아깝고 아무래도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는 건 이 압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1시간 내내? 한 30분 내내 똑같은 압으로
방법으로 이 어깨를 풀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정한 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고, 이 어깨에 딱 걸쳐진 게 승모근 부분을 딱 잡아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뭉친 승모근 풀기에 진짜 최고의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괄사를 추천드릴게요. 플로나 괄사,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.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승모근을 이렇게 조질 수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 마사지기로 일단 이렇게 눌러주고, 미처 집중해서 풀어주지 못했던 승모근은 괄사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시원해. 솟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디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 목부터 어깨 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해주듯이 이렇게 빼주시고, 이 승모근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꼭 누르기만 해도 바로 비포 애프터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. 승모근이 뭉쳐있는 근육이잖아요. 뭉친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풀어주셔야 돼요. 계속 이것만 했는데도 여기가 확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것도 이렇게 쳐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, 겨드랑이에 독소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쳐주는 것만으로도 이 독소 배출 관리가 돼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져요. 이게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아픈 느낌이에요. 그래서 계속 계속 풀어주다 보면 겨드랑이가 되게 깨끗해지고 이 볼록볼록한 게 좀 들어가거든요. 그럴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게 바디 관리하기에도 이렇게 되게 좋고, 또 이제 이 돌기 부분으로 귀 윗부분, 그리고 정수리 부분, 목 뒷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이 두피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얼굴 붓기 관리까지 도움이 됩니다. 정신없지만 다시 이걸로 넘어와서, 이거는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집에 딱 놓잖아요. 그러면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 중 20명 중 20명이 다 만족하고 정말 영업을 당하고 가는 제품 중 하나예요.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또 잘 쓰고 있는 이 리프팅 밴드인데요. 일단 이거는 브이케어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공동구매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.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수만 가지의 리프팅 밴드를 써봤거든요. 또 제가 얼굴형에 정말 진심이잖아요. 근데 제가 써봤던 리프팅 밴드 중에 이게 원탑, 진짜 좋아요. 붙이는 것도 써보고 땡기미 형태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, 이것만큼 얼굴형을 즉각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주고 리프팅을 시켜주고 붓기를 잘 빼주는 밴드가 없어요. 턱에 맞춰서 땡겨가지고 꽉꽉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, 중요한 날에 얼굴 너무 부었다? 그러면 진짜 30분 정도만 이거를 꽉 땡겨가지고 한번 계셔보세요. 그럼 붓기가 진짜 쫙 빠진다니까요? 다른 땡기미들은 그냥 땡기는 역할만 해서 뭔가 즉각적인 이런 리프팅 효과만 있다면, 이 제품은 여기에 돌기가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. 보이시죠? 아무래도 이 림프 쪽을 되게 꽉꽉 눌러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붓기가 더 잘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와, 진짜 시간이 없다 해도 얘는 진짜 꼭 해주거든요. 근데 제가 리프팅 시술을 많이 받아도 쿨타임이 찰 때쯤이면 얼굴이 약간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.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중력에 의해서도 있고, 효과가 조금 미미해지면서 다시 내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되게 잘 써주고 있어요. 그냥 매일매일 리프팅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영상 제가 또 알차게 이렇게 찍어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제가 또 혼자만 예뻐질 순 없으니까 야금야금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해주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